그래서 민준이가 VM2 하기로 했네요. 오케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테스트하고 매칭도 하세요. 맨날 내 말만 하죠. 왜, 엄마야? 코끼리는 뭐고? Elephant. 쓰는 법은? Elephant. Oh. 그렇지. 오. Oh. 대단한데. 많이 늘었는데. Elephant. Very good. Elephant. 깜놀했어. 오케이. 그 다음에 불은 fire. 쓰는 법은 그렇지. 그렇죠. 이가 소리 안 나니까 이 아이한테 이름 물어보는 바람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아이가 아이 이 언데 여기서 뭐가 됐다? 아이가 된 거죠. fire. Fire. 오케이. 그 다음에 개는 dog. 쓰는 법은 그렇죠. dog. 오가 오 됐네요. 닭. 오케이. 그 다음에 포크는 fork인데 쓰는 법은 f fork잖아. fu 하고 오 소리 나는데 o r 그렇지. fork 됐습니까? fork. 그다음에 계속해서 물고기는 fish 쓰는 법은 fish야, fish, fish. F야, ph 아니고 f. 그다음 그렇지. 아이가 e 됐어. fish. 그다음 그렇지. 이제 sh가 나왔어. fish. Fish. 오케이. 그다음에 부채는 fan. 쓰는 법은 그렇지. 그러니까 fan 할때이 소리가 아니야. 애가 아니고 이 애요. I E fan. Fan. 오케이. 그다음에 접시 요리는 dish. 쓰는 법은 그렇지. 아까 fish에서 F를 뒤로 바꾸면 dish가 되는 거네. Dish. 오케이. 그 다음에 알 계란은 egg. 쓰는 법은 그렇지. egg. egg. 에그. 오케이. 그 다음에 문은 door. 쓰는 법은 그렇죠. 원래 오는 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오가 됐어요. Door. 그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데 자 소리는 elbow의 elbow Elbow. Elbow. elbow 어떻게 쓰면 될까? elbow 그러니까 a가 아니고 e L, B. 요새 배우고 있는 거다, 이거. 그렇지. elbow. 이렇게 됩니다. Elbow. 그니까, 근데 이 소리, 이 뜻을, 이 소리랑 연결을 먼저 시켜야 되겠지. 팔꿈치 elbow. 응? 뭐라고? 팔꿈치 elbow. 팔꿈치 elbow. 오케이. Elbow. 그 다음에 아빠는 dad. Dad. EAD겠고요. 그 다음, A8은, 8. 에헤이, 민준이 숫자를 모른다. 헤이, 1부터 시작해봐.
6 다음은 행운의 7은 7. 7 다음은 8. 8. 8. 헤이, 숫자도 익혀야 되겠네. 8. 어떻게 쓰면 될까? 됐어? 오케이. 소리도 기억이 안 났고 쓰지도 못했어. 공부해야 되겠네. 8. 8. 오케이. 시험 치고 들어갑니다.